오현진 팀장님, 최근에 OLED주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메타버스의 수혜가 아닐까 이런 기대가 있는데요.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테마의 확장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면 주변으로 파생되는 테마들이 새로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LED주도 최근에 메타버스주로 엮이면서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연관 섹터로 시장의 관심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테마와 관련된 뭐 NFT, 게임, OLED 이렇게 테마가 확장이 되고요. OLED 같은 경우 메타버스를 구현할 때 가장 최적화된 디스플레이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또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OLED 장비주라든지 OLED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로 수급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최적화된 패널이다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데 OLED 같은 경우 BLU, 이제 백라이트 유닛이 없고요. 응답 속도가 빠르고 시야 각의 제한도 없고요. 전력 소모도 LCD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이제 가상 세계를 구현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글로벌 OLED 공급은 부족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OLED TV 시장에 진입하고요. 애플은 내년 하반기에 확장 현실 헤드셋을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OLED에 대한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공급자 우위 환경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OLED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수요가 코로나19 이후에 좀 주춤해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내년부터는 수요 회복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 제품 가격 인상 관련 업체들의 뭐 수익성 개선까지 함께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OLED를 생산하고 있는 이제 장비 관련주 그리고 패널 관련된 종목군들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어제 반도체주가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OLED 주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OLED 관련 주 내에서 이제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군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테마가 확장이 되면서 OLED 주도 메타버스에 편입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대표님. 네. 어제 반도체가 급등을 했는데 오늘 연속성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석을 네. 좀 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 반도체 관련된 쪽은 여전히 뭐 속도는 문제겠지만은 네. 시장에서는 계속 업황 개선과 함께 실적 호조가 되는 소부장 쪽은 확인해야 될 그럴 특히 소부장 쪽은 먼저 실적 흐름들 탄탄하게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선별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을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인텍플러스요? 예.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 외관 검사 장비를 하는 반도체 쪽의 장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중화권 비메모리 쪽의 오셋 관련된 업체 쪽으로 매출이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특히 서버용 칩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3분기 기준의 수주 잔고가 500억이 넘어가면서 추가로 올해 200억 정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높아지는데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860억, 120% 이상 늘었고요. 네. 영업이익은 230억대 350% 이상 늘다 보니까 이런 변화로 실적 호조가 주가를 이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눌림 목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대 정도면은 추가적인 눌림목 계속 이어진다고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는 1차로 32,000원대, 손절가는 2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주 확대가 계속해서 예상되고 있는 인텍플러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 2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오현진 팀장님. 공략주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OLED 관련된 모멘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OLED 관련주 내에서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종목은 반도체 장비주인 AP 시스템입니다.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시기에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한다면 또 반도체 장비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주의 수주 기대감이 내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선반영으로 수급이 장비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P 시스템은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죠. 그래서 OLED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비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후공정 라인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폴더블 스마트폰 글로벌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85% 이상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유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폴더블 OLED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죠. 그래서 폴더블 OLED 증산에 따른
증설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폴더블 생산 능력을 30% 정도 증가시킬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AP 시스템의 점유율도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가 약간 둔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현재는 낙폭과대 구간,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신규 장비 수주가 반등하면서 내년 수주액은 4천억 이상으로 올해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안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올해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꾸준하게 우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어제 상승하면서 하락 추세를 상방으로 돌려내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당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오늘 마이너스 1.2%로 나타나고 있는데 눌림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2만 4천원대를 웬만해서는 깨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여유 있게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가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장기 이평선이 걸리는 가격인 2만 8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 이탈 가격인 2만 2천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OLED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AP 시스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만 8천원, 손절가 2만 2천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